자, 이어지는 경기 남자 초등학교 9학년 8조가 되겠습니다. 송건 선수와 김건우 선수. 자, 두 선수의 피지컬이 초등학생들 맞나요? 네. 자, 김건우 선수가 지금 송건 선수 시작하자마자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네, 상대 선수가 본인보다 더 크다 보니까 네. 위협감을 좀 느낀 거죠. 그렇다고 속옷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공격 좀 나가야죠. 예. 공격이 곱수비니까. 자, 체격 피지컬에서 좀 차이가 나더라도 송건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붙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그 모서리 쪽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자,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네. 모서리에서는 경기장 가운데로 와야죠. 몸통 가격하면서 2점을 더 획득했습니다. 김건우. 아, 김건우 선수의 피지컬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하지만 의욕은 대단한 송건 선수입니다. 자, 지금 경기장 안에 주심이 보이고 있고요. 그 바깥쪽에 또 부심들이 또 있죠? 네네. 몇 명의 그 주부심들이 있나요? 부심은 2명. 네네.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주심은 1명. 이렇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총 3명의 심판진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5대 0. 김건우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아, 지금 머리 공격. 아, 위험했어요. 네, 위험했습니다. 자, 오히려 이런 작은 신장이 더 득을 본 것이 아닌가. 예, 예. 자, 지금도 모서리 쪽에 몰려, 코너에 몰려 있는 송건 선수거든요. 네, 1회전 종료되었습니다. 네. 아, 지금 피지컬적인 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송건 선수가 어떻게 좀 경기를 좀 운영을 해야 될까요? 송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반대로 역이용을 해야 돼요. 네. 경기장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사용해야 되는데 네. 되도록이면 뒤로 빠지지 않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가야지 오히려 점수도 덜 뺏기고 본인 점수를 이렇게 받아가기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오히려 그 신장이 좀 작기 때문에 그 네. 접근전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할까요? 훨씬 유리하죠. 네네. 네. 접근전을 해야죠. 그러면 오히려 뒤로 지금도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감점을 네. 봤습니다. 받게 됩니다. 네. 예, 예. 한계선을 나갔죠. 네. 자, 6대 0으로 뒤져 있는 송건 선수입니다. 지금 김건우 선수 같은 경우는 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의 피지컬이 아닌가. 네네. 태권도 하기는 네. 아주 좋은 네네. 신장과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도 감점을 받으면서 지금은 넘어진 넘어졌어. 예, 네. 넘어져도 감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을 뭐 아닙니다. 넘어지는 네. 거는 상대방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를 제외하고는 네. 넘어지는 행위는 이유에 알아먹는 거라고 다 감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네네네. 우리 세계대회 가면은 네. 한국 선수들이 잘 넘어져요. 아, 피지컬에, 왜 그런가요? 피지컬에 밀려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잘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 선수들이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뭐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네네네. 의미가 또 좀 포함이 됐다 봐요. 기술적으로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핸디를 좀 주는 것이 아닌가. 네, 예. 맞습니다. 예. 아, 지금 머리 공격 지금 강하게 맞았어요. 네, 선수 보호 차례에서 카운터를 셀 필요가 있었어요. 저럴 때는. 네. 네. 자, 지금도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서 좀 더 공격적인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네네. 나간 선수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고 네네. 또 일부러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주면서 네네. 감점 처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지금 뭐 가볍게 나가서 이제 오른발 툭 돌려차기. 이후에 네. 지금 거의 카운터성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예. 김건우 선수의 머리 공격이었습니다. 지금도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으면은 네네. 제가 볼 때는 점수를 4, 5점부터 딸 수 있었을 텐데 운동을 못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 그에 대한 부당함을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송건 선수와 김건우 선수 경기는 김건우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남자 고학년 8조 준결승 박하원 선수와 허준환 선수 경기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신장이 좀 맞네요. 네. 네. 박하원 선수, 허준환 선수. 지금도 지금 허준환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예, 박하원 선수 예, 감점을 받았습니다. 네, 한계선 나가지 말라고 네. 주의를 듣죠. 적극적인 공기를 해라. 네. 계속 공격을 해라는 트렌드로 바뀌어 가다 보니까 네. 계속 공격을 해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지금 머리 공격! 박하원! 자, 다시 한 번 더! 자, 연속 머리 공격! 자, 지금 머리 쪽 호구가 약간 비틀어지면서 네. 사실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만지다가 아 지금 허준호 선수의 머리 공격 약간 그 뒤쪽이었나요?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지금 도복 안에 도복을 고정시키는 예 끈이 끈이 지금 네. 밖으로 나와서 지금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자 물론 이 청소년들의 태권도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또 응원을 해주세요. 네 예, 이것만큼 또 힘이 되는 게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9대3으로 앞서 있는 자, 박하원 선수입니다. 오히려 경기 초반에는 허준원 선수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아, 지금 또 감점을 받으면 10대3이 됐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주먹으로 거의 뭐 입식 타격. 예, MMA를 보는 것 같아. 네, 아마추어들한테 자주 나오는 모습이죠. 네, 네. 마음은 급하고 네. 어떻게 학원을 씻고 네. 일단 뭐 상대방을 기절시키고자 하는 의미는 아닙니까? 자, 이 태권도는 매너 스포츠입니다. 네. 예, 예. 화가 많이 났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것이겠죠. 아니, 뭐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 화가 났다기보다는. 자, 지금도 머리 공격. 자, 헤드기를 저렇게 만지면 안 돼요. 경기 네. 중에는 시선을 뺏기버리면 계속 뺏기버리죠. 자, 지금 박하원 선수가 연과푸 그 시도하고 있는 머리 공격은 그 올림픽 에서 금메달리스트죠. 이 이대원 선수가 네, 네. 거의 뭐 펜싱 발차기 같은 아, 네. 예. 기술이 굉장히 좋죠. 네, 네. 근데 이 펜싱 발차기 말씀하셔서 제가 네, 네.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네. 지금 예전에 겨루기는 네. 어떤 일정한 강도, 네. 강도 타격 위주의 득점을 저희가 이렇게 점수 줬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스포츠화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전자호가 도입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점수를 내기 위한 포인트, 위주. 포인트 위주의 경기가 네.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흐름이 그렇게 좀 바뀐 거죠. 아, 해설위원께서 보실 때는 어떤 것이 더 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장단점이 있죠. 네네. 전자호구가 생겼던 부분도 사실은 사람을 못 믿어 생긴 게 전자호구가 생긴 거거든요. 네네. 그전에 예, 보심들이 채점을 할 때는 네. 일반호 볼 때는 그 보심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득점을 매겼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뢰성이 떨어진다 해서 공정화, 전자호구가 그렇죠,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예, 전자호구가 네.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타격감 자체는 이전의 경기 방식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지금 그렇게 또 조금씩 바뀌는 추세도 있어요. 네, 네. 아, 지금도 머리 공격 강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한 개에서 나갔다고 감점까지 네. 받죠. 4점을 뺏겨버린 거예요. 아,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면 네.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겠어요. 그렇죠. 자,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하원 선수의 조금 전 그 머리 공격은 크로캅의 하이킥을 연상하는 굉장히 강한 네. 그 머리 공격이었습니다. 아, 지금도 자 22대4입니다. 네네. 자, 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네. 네. 자, 또 감점을 받죠. 네네. 잡았다고 감점을 받았습니다. 22대5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공격을 하지 않고 앞발을 드는 행위도 네. 감점 행위가 됩니다. 공격해라는 거죠. 네. 신용만 하는. 그래도 신용만 하지 마라. 네네. 또 받죠. 들게 아,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격을 해라는 거죠. 자. 자, 박하원 선수 같은 경우는 점수가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끌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도가 아니나 요즘에 겨루기 네. 모든 대회, 세계대회 역시 마찬가지 트렌드가 경기를 빨리빨리 속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네. 네, 아, 그렇죠. 지금 네. 머리 공격, 자 그리고 몸통 그렇죠, 따라다가면서 예, 이어서 네. 다시 머리 네. 여기서 머리 3점과 한계선을 나가서 1점을 또 감점을 받게 되는 4점을 뺏기게 되는 포인트를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박하원 선수와 허준원 선수의 경기. 박하원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올라가고요. 아, 이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박하원 선수와 김건우 선수 남자 고학년 8조 결승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양 선수 자, 서로 어떤 네. 선수인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김건우 선수의 스텝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고요. 네, 결승전 답네요. 네. 네. 자, 지금도 몸통을 가격했습니다만. 에. 자, 박하원 선수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네. 김건우 선수는 디펜스 성향이죠. 자, 빠지면서 받아차는 성향입니다. 자, 아, 발이 굉장히 현란하네요. 박하원 선수. 물론 준결승전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자, 결승전 경기 이제 20여 초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경기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앞발 내주고 자, 지금도 몸통 예. 포인트로 연결이 되지 않는데요. 그렇죠. 예. 김건우 선수가 습관적으로 왼발을 들어요. 네. 왼발을 드는데 이 청 선수 우리가 박하은 선수 같은 게 그 왼발에 계속 이렇게 크런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짧게 파고 들어가서 밑을 노려야죠. 반대발로.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일단 예상 외에 신중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하원 선수와 김건우 선수 남자 초등학교 고학년 8조 결승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승부가 나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신장은 김건우 선수가 조금 더 큽니다. 신장이 큰 것과 작은 것, 어떤 경기력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린치의 차이니까 네네. 거리에서 있었을 때 작은 친구는 아무래도 큰 친구에게 몸통에 다가가기 힘들지만 네. 그 긴 다리와 긴 팔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네. 뭔가 좀 수월하겠죠? 경기 운영 방식에서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네. 네, 힘도 덜 붙게 되고 자, 이 전략을 물론 겨루기 경기입니다만 전략을 안 짜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상대가 큰 선수였을 때, 나보다 또 작은 선수였을 때, 네네. 거기에 따른 전략들이 뭐 분명히 또 존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아직까지 득점 없이 양 선수 결승전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하원 선수와 김건우 선수. 자, 몸싸움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2회전도 지금 점수 없이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골든으로 갈까? 그냥, 네, 골든으로 가네요. 네. 네, 3회전 골든 라운드로 갔습니다. 자, 3회전 골든으로 갔을 때 공격적으로 나가서 오히려 받아차기에 또 이 포인트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너무 방어적으로 또 경기를 하다가 한 방에 또 끝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하원 선수나 김건우 네. 선수의 벤치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면 네. 어떻게 전략을 좀 주시겠습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건우 선수가 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왼발을 이렇게 들어주는 성향을 보여요. 네. 그러면은 폼을 바꿔서 네. 왼발로 공격해서 득점을 내는 게 저 상태에서 왼발을 차야 되죠. 그렇죠. 못 차고 있는 거죠. 받아차는 그 네네. 기술 발을 들어줄 때 네네. 찬다는 거죠. 네. 자, 아, 이렇게 끝나는군요. 네. 공격적으로 나왔죠. 네. 김건우 선수가 네. 몸통 가격하면서 2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피하고 자, 오른발. 자, 그렇죠. 몸통이었는데 아니요. 지금 지금은 네. 여기에서 포인트가 네. 났습니다. 네, 이발이죠. 자, 겨드랑이 쪽을 찾던 것은 포인트로 연결이 되지 않았고 방금 보셨던 몸통 공격이 진행이 되면서 결승전에서 김건우 선수가 골든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